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에서 돌파를 해나갑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그대로 찬스입니다. 왼발로 잡아놓고 그대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입니다. 최병우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선제골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앞서나가면서 이런 시작부터 선취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이 실점이 없는 팀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실점 기회를 제공을 했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병욱 선수가 그대로 첫 슈팅을 첫 골로 만들어내는 아주 시원한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안산 그리너스 선수들은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을 한번 힐끔 봅니다. 최병욱. 그리고 김대환에게 연결합니다. 김대환 앞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찬스인데 오른발 들어갑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의 추가골. 이재호 선수가 오른발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입니다. 네, 지금 이재호 선수가 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 20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최병욱 선수가 중앙에서 또 연결을 해주고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또 김대환 선수가 최병욱 선수에게 내주고 최병욱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넣는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 여기서 오른발로 때려넣는 최병욱. 그리고 선수들에게 오른손을 지켜들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안산 강효훈이 중앙으로 김대환. 김대환이 계속 들어갑니다. 김대환 오른발로 낮게 깔린 크로스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병욱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대0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최병욱.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에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낮게 깔린 크로스를 그대로 이어받은 최병욱 선수가 본인 두 번째 골, 팀에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 이제는 3대0으로 앞서나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 김대환 선수가 측면 돌파, 이 공이 제대로 수비가 커트해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최병욱 선수의 오른발에 걸리고 맙니다. 강효원 선수가 밀어준 공을 김대환 선수가 측면 돌파를 했었고요. 여기서 오른발로 연결한 공이 최병욱 선수가 가볍게 오른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3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경합이었는데 오재민이 발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제주의 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환 오른발로 때려봅니다. 들어갑니다. 김대환의 네 번째 골.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이제 4점 차 4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놓고 벤치로 달려가고 있는 김대환. 감독과 코치진의 품에 안겨봅니다. 아, 김대환 선수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뭐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유민 선수가 끊어냈고 내줬고 아, 김대환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두고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 권유민 그리고 김대환. 김대환의 오른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왼쪽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골을 넣고 벤치로 달려가고 있는 김대환 선수. 감독과 코치진에게 안겨봅니다. 이제는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연결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
빙글 돌아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로 올려보는 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진호의 다섯 번째 골. 이제는 다섯 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낮게 깔린 크로스를 그대로 침착하게 집어넣고 있는 김진호. 김진호 선수가 교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압박을 잘 해냈고 김대환 선수가 탈압박 이후에 측면 돌파,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로 올려준 공을 김진호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두 골, 후반에 세 골. 이제는 5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경기 안산 그린어스를 상대로 5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왼발로 올려본 건 그대로 머리 들어갑니다. 경기 안산 그린어스의 추격골. 이제 4점 차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넉점 차로 줄여나가고 있는 경기 안산 그린어스의 추격의 헤딩골. 이제 스코어 5대1이 됩니다. 여기서 왼발로 올린 공을 그대로 헤딩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골인데요. 김태형 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이민호 오른발로 바로 올려봅니다만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경기 안산 그린어스 유스팀. 이제는 석점차로 쫓아갑니다. 이렇게 스코어 5대2가 됩니다. 지금 그냥 한번 길게 올렸는데 이 공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 오른발로 때려놓고 있는 정주형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